한 탈북자 단체가 오늘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15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주일 전에도 대북전단을 뿌리려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풍선에 묶여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셋. 오늘 새벽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 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풍선에는 1달러짜리 지폐 1,000장과 소책자 250권, USB 1,000개 등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는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어떤 무슨 뭐 폭력이라든가 해도 우리는 그냥 진실을 말한다 뿐이에요. 뭐 그렇게 잘못됐나? 자유북한연합은 앞서 지난 5일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려다 경찰과 반대 단체들의 저지로 실패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